예, 뭐,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지금, 언제 끝나느냐? 이게 우리나라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유럽, 미국은, 정점을 치닫았고, 이태리는 사망자 수가, 환자 수 증가세가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감염되고, 또 통제를 하면서, 기세가 좀 꺾이는 추세인 것 같고, 미국은 가파르죠, 지금 계속. 뉴욕에는 거의 비상사태고, 비규환이란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도 보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환자가 늘고, 일본도 지금 도쿄에 환자 수가 늘고 있어서, 비상사태, 고려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또 중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한에 환자가 없다, 종식 선언하고 일상 통제 풀 거라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완전하게 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증상 감염 그 환자 수를 이제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국에서도 많이 비난을 하니까 중국이 그동안 우리 없다라고 하더니 지금 무증상 감염자 수를 슬그머니 이제 발표하고 또 유입 환자가 중국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긴장의 끈을 놓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국내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국내는 지금 입국자 중심으로 해서 40명 거의 반수가 이제 차지하고 또 지금 자가격리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지금 잘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가격리 안 지키면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강화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표현을 내우애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2주 만에 끝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개학을 연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버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칫 이걸 풀었다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풀거나 학교 개학을 하거나 하면 또 폭발적인 환자 증가세로 갈수 있어서 그야말로 그때 후회하면 늦죠.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도 봤고 우한시에서도 봤고 뉴욕에서도 봤고 이태리 북부 밀라노에서도 봤고 지금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괜찮은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의 상황, 국내의 상황, 또 우리나라로 입국 제한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진이나 방역요원이나 또이 격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행정부의 각 차출된 요원들이나 다 지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방역도 되고, 지속 가능하게 국민들 생활도 어느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현명한 정부의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많겠지만,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 안위를 큰 그림에서 보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